게스트 아니라 네. 오늘 정말 귀한 가요계의 가사 박사님을 작사 박사님을 모셨어요. 네, 이분이 네. 진짜 우리 라디오에 오셨네요. 가요계 네. 발라드의 역사에 한 페이지를 쓰신 분이고요. 싱어송라이터이시면서 네. 감성 깡패 네. 심현복 씨 모셨습니다. 어서,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심현복입니다. 어머 목소리 좋은 거 봐. 아니 평상시 목소리가 조금 다르시네요. 아 그런가요? 네. 지금 방송 들어가고 나니까 조금 낫나요 더? 훨씬. 그래요? 네. 굉장히 느낌 있어. 마이크를 약간 이렇게 잘 타시는. 네, 약간 그 가수들의 특징 있잖아요. 약간 어떻게 하는 거죠? 일단 노래를 하면 되게 잘하게 들리는 약간 마이크 쥐는 방법이 있나 보더라고요. 평소에 말할 때랑 좀 다른가요? 지금 너무 달라요. 아까 평소 할 때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네, 좀 엄청 좋아졌어요. 이게 뭐랄까 다듬어져. 에코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리는 거는 마이크 때문인가요? 우리 기분 탓인가요? 자, 우리 심현보님의 네. 그 지금 얘기들이 감성 깡패, 네. 감성 부자, 감성 마귀, 네. 그만큼 감성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? 이거 인정하십니까? 것 과찬, 과찬이신 것 같고. 네. 네. 근데 사실 감수성이 아무래도 조금 남자치고는 제 네. 여동생이 3명이에요. 네, 그래서 어릴 때부터 확실히 좀 그래요? 많이 울었나요? 운다기보다 놀이 문화가 네. 좀 아, 약간 인형적기 이런 걸 좀 그렇죠. 종이 인형 좀 오리고 네. 네. 공기놀이 그렇죠, 그렇죠. 네. 이렇게 뭐 만화 영화를 보더라도 네. 이렇게 로봇이나 이런 계열들 나오는 거 말고 들장미 소녀를 보면서 그렇죠, 그렇죠. 그런 거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네. 민정에 갑시다. 드라마 보고 울어요? 예전에 많이 그랬던 것 같고 네. 요새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영화 보고 울고 울만 하면 친구 얘기 듣다가 울고 친구 얘기는 아니면 방송에서 누가 울고 있어 방송에서 누가 울고 그거, 있어 같이 따라 울고 아니, 그 정도 되면 심 울보죠 지금 심현보씨가 예? 아니라 아니 감성이 그렇게 예. 많으시니까 원래 남 울 때 좀 따라 울고 그런 거 예. 있지 않습니까 아 저는 사실은 이런 분야에 계신 분들 너무 신기해요 작사를 쓴다는 게 네. 되게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그러나 써봐요 그 되게 유치해진다 단어 하나 그 다음에 그 문맥 하나 뽑아내는 게 네. 야 어떻게 이 포인트에 이런 걸 생각했지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. 신명보 씨는 그게 가장 쉬운 일이시겠지만. 아, 저도 사실 그냥 약간 습관 비슷했던 게 출발이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저도 습관이 있으셨어요? 그냥 그때그때 떠오르는 것들을 좀 적어 놓는 게 우선. 메모. 네, 그냥, 이런 것도 노래 가사가 될 수 있을까? 뭐 이런 생각도 네. 좀 자주 했던 것 같고, 제가 아무래도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. 네.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네. 신명보 씨가 만든 곡 중에서. 네. 틈만 나면 네가 생각나. 이런 가사들 틈만 나면 네가 생각나 언제부터 내 안에 살았니 이런 가사들 언제부터 내 안에 살았어 지가 예. 이런 가사가 어떻게 뽑아내냔 말이죠 신기하지 주얼리에 네가 참 좋아 맞죠? 네 네가 맞아요 참 좋아. 맞아요 네. 또 뭐가 있습니까? 뭐 너무 많죠 제가 한 것 중에 뭐 진짜 엄청 많네 제일 히트곡은 그거 아니에요?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맞죠? 이리 상자에 네. 사랑해도 될까요가 이제 심현복 씨 곡 그다음에 심현복 씨가 아니라 왜 이렇게 복을 줘요 이름에다가 아니 뭐든 드리려고 싶어 복 받으시라고 예. 심현복 씨요 그렇죠 예. 그렇죠 그 가사하고 곡을 다 제가 썼죠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이게 지금 아니 지금 저희가 한번 읊어볼게요 네 자 고호경 씨의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었어요 요 노래 하지 마시고 이리 상자에 사랑해도 될까요 요새 사랑인 걸 사랑인 걸 성시경의 와,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. 요거 작사. 그래요. 그러죠? 예. 윤미래의 시간이 흐른 뒤. As time goes by 라고도 네, 하는 그 노래죠. 세상에.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. 네. 박기영의 산책. 박혜경의 하루.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. 기가 막히다. 정말. 노래 하나하나가. 뭐. 자, 뭐 너무 흔한 질문이겠지만. 네.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겠지만. 네. 다 아프죠. 어떤 게 제일 진짜 이건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노랫말을 썼을까? 유리상자 한 표 갑니다. 사랑해도 될까요? 한 표 가요. 사실 사실 그렇죠. 예, 다 비슷한데. 상장의 고통이 있었겠지만 네. 근데 고맙기는 진짜 제일 고마운 것 같아요. 사랑해도 될까요가 아무래도 그 어떤 수입이나 이런 면에서 그런 것도 그렇고요. 네. 이 노래는 사실 유리상자가 불렀을 때도 한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었고 네. 드라마 관련해서도 맞아요, 한번 또 맞아요. 애기야 가자 할 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불리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축가로 여기저기서. 여기저기서. 맞아요. 이 노래는 뭐 빠지면 안 돼.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되게 고마운 노래인 것 같아요. 고마운 노래. 고마운 노래. 요게 그럼 연세가 몇 살 때. 이게 어르신 모셨어요? 어릴 때 아닙니까? 어릴 때? 아니 이거 제가 한 30대 초반?
쯤에 썼던 가사인 것 같아요. 30대 초반. 네, 곡이랑. 아, 이런 건 좀 물어봐야 되는데. 그럼 약간 좀 여기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나요? 경험담에서 온 겁니까? 이 당시에 아마 기억나세요? 이 가사는? 아, 네. 너무 사실적이잖아요. 문이 열리네요. 그녀가 사실 제가 이 가사를 쓸 때는요. 예.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감정에 대한 얘기들을 가사로 많이 쓰는데 그런 것보다 네. 가장 1차원적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과정을 네. 가사로 한번 써보자. 아. 근데 보통 우리가 한 데서 잘 안 만나잖아요. 밖에 네. 뭐 공원이나 이런 데서 잘 안 만나잖아요. 그쵸, 그쵸. 그래서 일단 보통 문이 열리고 한 데서 야, 한 대라는 표현에서 좀 나이가 나이가 그 한 대였어요? 차가운 곳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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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실내에서 만나게 되고 그쵸. 카페나 뭐 이런 데서 만나니까 그쵸? 그걸 아주 그냥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한번 써보자. 뭐 그런 사실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가사였어요. 네. 진짜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을 때 첫눈에 반한 사람이 있었습니까? 그런 걸 상상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. 물론 있었겠죠. 저도 네. 아마 제 생각에 제가 무슨 소개팅 같은 거 하다가 네. 아, 요새 되게 어색하잖아요 상황이. 그쵸, 그쵸, 그쵸. 그러니까 문이 열리고 누가 들어오고 네. 네. 이 상황을 가사로 쓰면 되게 뭔가 와닿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했던 것 네. 같아요. 자,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작권료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. 시원하게 물어보세요. 네. 어떻게 만족스러운 수준입니까? 아니, 어느 정도예요? 저작권료는 사실 네 이게 뭐 제가 얼마를 벌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네. 네,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괜찮아요. 아. 네, 네. 4인 가족이 뭐가 4인 네. 가족이에요? 4인 가족이 제가 아직 2인 가족이라 그러니까, 지금 아, 네. 제가 예를 들어서 네네. 4인 가족이 여유를 즐길 만한 네 어떻게 네 좀 뭐 여유도 좀 즐기고 아, 4인 가족이 여유를 즐길 가지고. 만한 네. 1년에 한 번씩 해외 갈 수 있는 수준입니까? 그렇죠 그렇죠 봄 가을로 예. 봄 가을로 갈 수 있고 예 아, 이거 뭐 예 작사를 해야 돼 작사를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네. 아 지금 현재 이제 저작권료만 그래도 뭘 네. 하긴 해야죠. 이게 사실 저작권료라는 것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있으면 조금씩 줄어들긴 하거든요. 아, 그래요? 왜냐하면 네. 음악이라는 것도 누군가에게 들리워지고 그쵸, 그쵸. 소위 말해서 팔려야 그것들이 네네, 어떤 맞아요. 네, 네. 이득이 생기는 거니까. 그럼 우리가 쭉 아까 불러준